자, 여러분, 오늘은 칠로블루 유체들, 림프에서 스파이더링에서 유체로 탈피를 이제 마무리 지어서 사육장, 개별 사육장을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옮겨주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얘들은 옮겨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얘가 유체가 돼서 몸을 말리고, 이렇게 탈피 껍질이 보이죠? 몸을 말리고 나면 식욕이 땡겨요. 아, 배고파. 이제 먹이를 먹어야지. 라는 이제 식욕이 땡기기 때문에 동족 포식이라는 걸 합니다. 얘들끼리 서로 잡아먹어요. 먹이가 없을 경우. 유체 때 일정 기간 동안은 괜찮아요. 일정 기간 동안은 서로 잡아먹지 않는데, 그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얘들이 서로 사냥을 해서 먹이를 먹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언제? 동족 포식을 하는 시기가 돼버려요. 보통 기간은 보통 한 달로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는 한 달 이후부터는 애들이 서로 잡아먹는 양이 현저하게 늘어나더라고요. 현저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잡아먹지 못하게 개별 사육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다 개별적으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사육장에 집어넣어서 사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 스타일로 알려드릴 거고요. 첫 번째, 일반 바닥재 저희가 쓰는 피아지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따로 피클통에 관리할 거예요. 이번에는 피클통에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기능성 볼, 여기서는 랩타볼을 넣었어요. 랩타볼이 피클통 사용하실 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할 때, 혼합해서 바닥재처럼 사용할 때는 랩타볼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좀 더 비싼 거 써도 상관없긴 한데, 네, 금액적인 문제도 있겠죠. 금액적인 문제로 랩타볼을 사용해서 이렇게 바닥재를 만들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항상 사용하는 물사육이요. 물사육이고, 지금 맨 아래 블랙볼 보이고요. 기능성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질석, 그 다음에 숯, 소프트 와이버. 소프트 와이버는 유목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체 때 사용하면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집 만들 때도 편하고, 여러 면에서 애들한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양을 넣는 게 아니에요. 공간의 비율을 따졌을 때 한 4분의 1 정도 채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분의 1도 아니죠. 한 5분의 1 정도 채워진다고 보면 돼요. 소프트 와이버 세트물에 들어가 있는 것들 보시면 많은 분들이 양이 많으니까 막 엄청나게 드는데, 그러면 나중에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조금씩 탈피를 하고 나면 공간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넣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타란툴라들이 아성체 이상 이렇게 자라고 나면 이 소프트 와이버가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해요. 간단하죠? 타란툴라 크기가 커져서 무게가 소프트 와이버가 버티지 못할 정도일 때는 소프트 와이버를 유목 대신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죠.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유목 대신 넣어주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차피 밑으로 다 깔려서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체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유목 대신 물을 붓고, 지금 양이 많아서 물을 많이 넣는 거고요. 집에서 하실 때는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물을 붓고, 물사육하는 애들, 물사육하실 때는 아시죠? 이 맨 아래쪽에다 구멍을 뚫어 놓으셔야 돼요. 밑에 구멍을 뚫어 놓으시면 지금처럼 이 구멍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애들이 젖어요. 젖으면 이렇게 옆으로 세워도 안 쓰러져요. 바닥재가 안 쏟아져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 물사육할 때는 항상 환기가 되게 중요해요. 환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위에 구멍을 많이 안 뚫는다, 타공을 안 한다 그러면 옆구멍, 옆타공이 윗구멍 타공보다 환기가 더 잘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얘네들은 일정 바닥재가 물이 스며들 수 있게 이렇게 반죽을 해주셔도 되고요. 반죽 귀찮으면 반죽 안 하셔도 돼요. 예전에 멍이님 영상 보니까 이렇게 해서 물을 짜가지고 물이 안 나오게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물이 너무 많지 않게만 해주시면 되고, 또 간단하게 또 이런 식으로 통에 담은 다음에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게 쭉 해놓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물이 안 흘러나오죠? 이 정도면 된 거예요. 그리고 물이 많으면요, 이렇게 옆으로 꺾었을 때 물이 흘러나와요. 흘러나오면 다 따라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이 흙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푸석푸석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육장에 이렇게 이게 뭔지 아시나요? 예전에 설명드렸었는데, 그냥 바닥재를 그냥 대충 넣으시면 돼요. 뭐 전체적으로 깔 필요 없고 누를 필요도 없어요. 누워줄 필요 없어요. 특히 버러석 애들한테는 더 눌러줄 필요도 없고요. 배송도 마찬가지예요. 배송들도 새끼 유체 때는 작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런 느낌 없이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고, 피그통은 뚜껑에 구멍을 보통 하나를 뚫어요. 하나. 좀 많이 뚫는 경우는 네 개, 적게는 하나. 핀으로 하나만 구멍을 뚫어요. 피그통을 사용하는 이유는 예전에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죠.
이 피클통은 많은 수의 개체를 관리할 때 최대한 이 바닥재에 젖어 있는 수분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환기를 포기하고 그 대신 습도를,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좋냐? 오랫동안 관리를 잘 안 해도 되겠죠? 관리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10마리 관리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대신 번식을 하셨다. 뭐 1000마리, 뭐 500마리, 뭐 개체가 많아서 시간이 없다 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브리더나 샵에서 이용하는 방식이고 여러분들 키우실 때는 이렇게 키우시는 것보다 환기가 잘 되게 키우시는 게 좋아요. 그럼 옮기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육장에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눕혀도 물에 젖어서 바닥재가 굳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대고, 예, 건들고 올라가! 그렇죠? 들어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대고, 건들고, 들어가면 뚜껑 닫고, 네, 대고, 건들고, 들어가면 닫고. 지금 이렇게 통에, 지금 보시면 이 통에 지금 애들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밖에 크게 통 하나 두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사육장을 옮기실 때나 애들 이렇게 부화된 애들 옮길 때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우선 뺑뺑뺑 돌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통은 안전성, 애들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두시고 사육장을 옮기거나 애들 부화된 거 옮기거나 하여튼 옮길 때는 통을 항상 두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곽에 탈출한 애들은 어떻게 하냐? 대고, 네, 대가 들어가네요. 갈 방향에 대고, 건들고, 들어가면 닫고. 보이시죠? 이번에는 네, 피클통에 옮기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클통에 옮기는 거는 보통 배외성들이 가장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위성은 비추천, 버럭성도 조금 괜찮긴 하네요. 우선 중요한 거는 이런 통이 필요해요. 예전에 판매하던 건데 요새는 품절이죠. 그래서 이런 통, 이거 요새 판매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이렇게 잘라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쓰시면 되고,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요. 이렇게 말랑말랑 눌러서 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모서리나 이런 부분에다가 대고 쭉 누르시면 힘을 살짝 주시면 애들이 그 틈 사이로 틈을 대시면 이 틈을 막을 수 있어요. 모서리 틈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쉽게 애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서 말랑말랑한 거를 씁니다. 이 말랑말랑한 재질은 팻이죠. 팻 재질이 뭐냐 여러분들, 이리 잘 먹는 음료수 플라스틱 통 있죠. 이게 팻입니다. 대고 건드려서 똑같아요. 방식은 아까랑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피클통에 있고 톡톡 쳐주면 오호 들어갔다가 나오네요. 들어가고 뚜껑을 닫아주시고 그리고 환기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 아주 쉽죠? 그 전에 미리 이렇게 뚜껑에 구멍을 미리 뚫어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흙도 미리 좀 많이 담아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네요. 집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뚜껑을 잘못 닫으면 애들이 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사육장 옮기다가도 이렇게 해서 죽이시는 분들 꽤 많아요. 몸이 절단되는 경우, 다리가 절단되는 경우, 다리가 끼는 경우 종류가 많은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는 네, 내려갔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뚜껑을 닫아주시거나 톡톡 쳐가지고 내려갈 수 있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으셔야 돼요. 뚜껑 닫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사육장 옮길 때 유체들 한두 마리 키우시다가 옮길 때 사육장 청소하거나 뭐 그럴 때 많이 사고 쳐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택배를 받고 나서 사육장 옮겨줄 때 그때 경험이 적다 보니까 그런 사고를 치고 죽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건 꼭 주의하시고 뚜껑 닫을 때 주의하세요. 뚜껑을 닫기 전에 살짝만 올려놨다가 애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꽉 닫으셔야 됩니다. 유체통 옮기는 거를 다 마무리 쳤습니다. 지금 위쪽
피클통 쪽 물사유 이렇게 마무리 졌는데 총 지금 보시면 이 통이가 120마리 이쪽 통이 54마리 해가지고 174마리 옮겨놨어요. 그런데 이게 하다가 이제 다 마무리 짓고 힘들어서 멈췄는데 이거 다 옮긴 거 아니고요. 아직도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한 대충 한 5-60마리가 더 남아 있네요. 5-60마리 더 남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인한테 그냥 다 통째로 넘겨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멈췄어요. 힘들어서. 이렇게 다 옮겼습니다. 아, 그리고 이 통이요. 이 통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사이즈를 잘못 사가지고 교체를 한번 했어요. 그 전 단계 큰 거랑 중간 단계가 필요해서 사이즈를 그 두 개밖에 없길래 1호, 2호 숫자가 6, 숫자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 작은 사이즈를 사왔더니 작은 사이즈의 바구니가 있더라고요. 갖고 왔더니 사이즈가 안 맞아요. 원래 제가 원했던 사이즈의 바구니인데 이 사이즈가 제가 갔던 다이소에는 없어가지고 네, 이거 다음에 이 큰 거 다음에 방금 전에 보셨던 이 큰 거 다음에 바로 작은 사이즈여가지고 네, 제가 원한 건 이거였고요. 네, 잘못 사와서 어떡하나 싶어서 놔두고 있다가 저희가 관리하는 렉장에 얘가 다행히 들어가네요. 두 개가. 그래서 이렇게 알맞게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진짜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랩차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